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9일 수요일 KBC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세계 최초로 모터사이클을 타고 시베리아 횡단의 성공에 주목을 받는 광주 출신의 탐험가가 있습니다. 지난 27년 동안 이 모터사이클로 유라시아 대륙을 5번이나 횡단했고요. 이제 6번째 대륙 횡단에 나선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김영국 탐험가 그리고 정진욱 광주 희망과 성장 연구소 대표를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27년이면 20대 때부터 시작하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왜 유라시아 대륙을 그렇게 자주 가셨어요? 그 제가 이제 유라시아 대륙의 끝없는 길을 감당하는 방법은 피바람 그리고 눈보라 장애물이죠. 이러한 장애물 앞에서도 결코 멈추지 않아야 대륙의 끝없는 길을 감당할 수 있거든요. 제가 이제 유라시아 대륙에 인연을 맺게 된 이유는 유라시아 대륙의 중요성 때문입니다. 그 유라시아 대륙은 인구 45억 이상의 거대 시장이자 자원의 보고로서 지구촌의 시선을 받고 있죠. 미국에서는 신실크로드 이니셔티브, 러시아에서는 유라시아 경제연합, 그다음에 중국에서는 일대일로라는 이름으로 관심을 보여오고 있는데요. 현재 우크라이나를 앞세운 서방 세계와 러시아의 충돌의 실체도 거대 시장이자 자원의 보고로서 유라시아 대륙에서 영향력 확대가 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13개의 시차와 190개 이상의 민족으로 이루어져 있는 유라시아 대륙의 시작이 바로 한반도입니다. 제가 유라시아 대륙과 인연을 맺게 된 이유이죠.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는 굉장히 큰 그림을 그리셨는데 제가 소개했지만 직업이 탐험가 맞으신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탐험가를 하시면 이런 이야기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생활은 어떻게 하시나요? 한국에서 탐험가라는 건 정식 직업군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이것은 수입이 없다는 소리죠. 세상에서 뭐 절대적인 건 없습니다. 없지만 현재까지 28년을 이어져 왔고요. 그만큼 더 단단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5번 가셨잖아요. 예. 5번 매번 갈 때마다 새로운 것들을 보시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5번이라는 속에 단순 반복 지속적인 행위가 들어있는데요. 당연히 지구 자체가 유기체이고 어떤 것도 변하지 않는 건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단순 반복 지속적인 행위는 그곳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에 의미가 더 두고 있고요. 물론 새로운 변화들. 저는 이제 대륙 남과 북이 분단된 상황에서 대륙으로 가는 길에 대한 자료를 만들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우리들이 발 딛고 있는 곳이라면 어느 곳에서나 출발해서 시베리아를 거쳐서 유럽의 끝에 이르는 유라시아 대륙 횡단 도로에 대한 자료를 만드는데 이 대륙 횡단 도로가 2010년에 그 완성이 됐다고 봐요. 그러면 그때로부터 현재 13년째 흐르고 있는데 그 길들을 따라서 많은 인프라 시설들이 들어서고 변화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도 기회의 요소이죠. 근데 5번 중에 말씀하신 대로 2010년에 만들어졌다면 그 전에는 어떻게 가셨어요? 도로 없을 때는? 이게 부산에서 시베리아를 거쳐서 암스테르담까지 이르는 도로를 유라시아 대륙 횡단 도로라고 하는데 이게 1만 4천 킬로미터예요. 그런데 이 유라시아 대륙 횡단 도로 사이에 블라디보스톡에서 시베리아를 거쳐서 모스크바에 이르는 1만 킬로미터 러시아 연방 도로가 들어 있습니다. 제가 강조하고 포인트하고 자료화하고 있는 건 바로 이 시베리아를 횡단하는 러시아 연방 도로의 완성을 의미한데요. 러시아 연방도로의 완성은 2010년에 완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저의 최초의 시베리아 횡단 행위는 1996년에 이루어졌고요. 이것은 길이 없었다는 소리고요. 구소련이죠. 현재 러시아는 좀 변했지만 구소련에 있어서 대중들의 이동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 소련은 시베리아 횡단 열차에다가 특성화시켰죠. 그래서 도로는 그 군사용 목적이었고 이만큼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첫 번째 저의 행위, 96년에 모터바이크를 가지고 시베리아 횡단했을 때는 뭐 모터바이크를 지고 산을 넘기도 하고 또 시베리아는 저지대 습지가 많아서 그 저지대 습지에서도 그 등에다 들쳐매고 걸다시피 해서 1만 킬로를 감당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5번이라는 횟수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오랜 기간 동안에
아까 자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최근에 이제 빅데이터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동안 쌓인 자료들이 어마무시하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제가 유라시아 대륙과 28년의 인연을 맺어오고 있고 다섯 번의 대륙 횡단을 감당했습니다. 열매로는 광주에서 시베리아를 거쳐서 암스테르담에 이르는 1만 4천 킬로미터 곱하기 알파가 되는 유라시아 대륙 횡단 도로에 대한 자료를 촘촘하게 만들었고요. 이야기는 넘쳐납니다. 또 대륙을 가로지르는 간선도로로부터 지선으로 연결되는 각각의 지점에 1천 킬로미터 단위로 역참이죠. 12개의 베이스 캠프를 만들었고요. 이 12개의 베이스 캠프를 바탕으로 유라시아 대륙 전체를 네트워크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었습니다. 또 대륙의 끝없는 길 위에서 여러 가지 아이템들과 샘플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물 안에서 성을 쌓아가는 이 세대에 대해서 경계 밖에서 길을 개척하는 도전적인 삶에 대한 구체적인 메시지들을 열매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것들이 단순히 여행의 수준 그리고 그걸 뛰어넘어서 가진 게 지금 예. 실제로 이걸 돈으로 환산하기에는 어렵겠지만 환산이 된다 그러면 꽤 큰 걸 가지고 계시는데 그렇습니다. 이제 그 저의 28년이라는 시간과 그 28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반복되었던 행위와 그다음에 1996년에 모토바이크를 이동 수단으로 해서 시베리아를 횡단한 행위는 세계 최초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들을 가공하게 되면 누구든지 지구촌 누구든지 시민 누구든지 유라시아 대륙을 횡단할 수 있도록 가상 세계를 활용한 메타버스죠. 활용한 게임과 증강현실 아바타. 그다음에 우리는 3,200만의 여행자가 있습니다. 남과 북의 분단으로 인해서 비행기 타고 가야 되는 콤플렉스가 있죠. 현재 지자체마다 캠핑장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3,200만 명 여행자, 남북 분단으로 해서 비행기 타고 가야 되는 콤플렉스와 캠핑카족들한테 대안으로서 공간, 유라시아라는 단어를 특화시킨 여행자 복합 공간으로서 유라시아 콤플렉스를 만들 수 있고 이거를 아까 광주에서 시베리아를 거쳐서 암스테르담까지 12개의 베이스 캠프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 베이스 캠프에 여행이라는 키워드, 여행, 디지털 노마드죠. 디지털 유목민이라는 컨셉으로 한국의 유라시아 콤플렉스를 설립하고 12개 체인화를 시켜서 유라시아 대륙 전체를 여행이라는 키워드로 확장시켜보는 것이 이제 제 꿈이죠. 어떻습니까? 우리 정진욱 대표님 유라시아 대륙 가보셨나요? 어떠세요? 저도 유라시아 대륙 관심만 있지 못 가봐서 항상 김영국 탐험가에 대한 이제 관심이 저도 지대한 사람인데요. 저는 이제 제가 어떤 사무실을 갔든 그 사무실 한쪽 벽면에 그 세계 지도를 크게 빼서 예, 붙여놓고 나는데 예, 유라시아 대륙의 크기가 진짜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김영국 탐험가의 이런 도전은 우리가 흔히 우리는 이제 대한민국은 유라시아 대륙의 첫 시작이자 끝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우리가 꼭 대륙에 연결돼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사실 북한으로 인해서 분담돼 있거든요. 일종의 섬입니다. 근데 저는 항상 김영국 탐험가의 어떤 노력을 볼 때마다 우리를 대륙과 연결시켜주는 어떤 연결자 또 우리가 섬에 살고 있구나를 끊임없이 일깨워주게 하는 어떤 계몽의 역할이랄까요? 그러면서 어떤 도전하고 젊은이들에게는 어떤 새로운 세계에 대한 어떤 도전의식을 만들어주는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 잠깐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예. 보니까 2019년에는 더 익스플로러스 클럽 예. 여기에 한국인 최초로 정회원이 되셨다고요? 그렇습니다. 어떤 단체죠? 더 익스플로러스 클럽은 1904년에 뉴욕에서 창립이 됐어요. 당시에 저명했던 이제 기자, 그다음에 전직 IOC 위원, 그다음에 당연히 탐험가들이 있겠죠. 우리들에게 알려져 있는 그 멤버로는 뭐 남극점을 최초로 밟았던 아문센, 그다음에 에베레스트 산에 올랐던 힐러리, 또 달 착륙의 최초의 기록을 가지고 있는 닐 암스트롱 등이 정회원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현재는 세계적인 게임 개발자입니다. 게임 개발자인 리처드 게리엇이라는 사람이 민간인으로서 우주인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아시겠지만 이제 일론 머스크나 제프 베이조스 등도 민간인을 상대로 해서 그 우주 시대를 개척하고 있죠. 이분들도 전부 여기 멤버이고요. 그다음에 잘 아시다시피 영화 아바타 감독 제임스 카메론도
해저 탐사에 대해서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서 현재 여기에 정의원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2019년에 다섯 번째 유라시아 대륙 횡단 중에 여기 정의원으로 승인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정기 모임도 있나요? 있습니다. 아, 가면 그 사람들 다 만나나요? 그러니까 올해 초에 뉴욕에 가서 한 달 동안 생활을 하고 왔고요. 네. 정의원으로서 이제 한국의 지회를 설립하려고 하고 있고 연말에 한국 지회 설립을 위한 컨퍼런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꼭 성공해서 그 유명한 사람들하고 사진도 찍으시죠? 그러면 갈 때마다. 그렇습니다. 이제 실질적으로 저는 여기 더 익스플로러스 클럽이 세계 최대 탐험 단체거든요. 더 익스플로러스 클럽은 국제기구와 각 나라의 정부, 그다음에 다국적 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데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반복적인 행위, 우리는 남과 북이 분단된 현실에서 살아가고 있고 저는 이러한 상황에서 대륙으로 연결되는 길에 대한 자료를 반복적으로 구축했는데 이 길 안에는 야생의 대명사죠. 호랑이와 곰이 있는 시베리아, 곧 어드벤처의 땅이죠. 그리고 정주민과 유목민을 아우르는 유라시아 대륙이 포함되어 있어요. 전 지구인에게 다 알려져 있는 브랜드들이죠. 그래서 반복된 저의 행위로 인해서 축적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누구든지 유라시아 대륙을 횡단할 수 있도록 가상세계, 메타버스를 활용한 게임을 개발하려고 하는데 여기 더 익스플로러스 클럽이 갖고 있는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활용해 볼 생각이고요. 또 제가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게 이제 아시아나의 6호선이에요. 아시아 각국 32개 각국이 길을 열어서 국경을 열어서 길로 연결하자는 취지로 아시안 하이웨이가 만들어졌는데 55개 노선을 갖고 있습니다. 55개 노선을 차례대로 자료화하는데 더 익스플로러스 클럽과 협업을 제의해볼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가시면 사실은 아까 이제 우크라이나랑 말씀하셨는데 러시아하고 전쟁 중이잖아요. 좀 그렇습니다. 위험하지 않을까요? 그 부분 어떻게? 그렇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를 앞세우고 있는 서방 세계와 러시아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뭐 이러한 상황에서 몇 분들이 이제 제가 대륙 횡단하는 거에 대해서 걱정해 주시기도 하시는데 저는 현재를 해석하는 문제라고 봅니다. 문제 방식이라고 보는데요. 많은 인들이 미국의 시선에 서서 현재를 바라보고 있고 또 어떤 이는 러시아 입장에 서서 현재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13개의 시차와 190개 이상의 민족으로 이루어져 있는 유라시아 대륙의 시작이 바로 한반도입니다. 저는 우리 입장에서 이 거대한 시장과 자원의 보고로서 유라시아 대륙을 해석할 수 있는 우리 중심적인 시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그걸 보여드리고 싶은 거죠. 아까 우리 정진욱 대표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야기를 듣다 보니 안타깝게 지금은 그 대륙을 가는데 육로로 갈 수 없다라는 게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언제가 됐든 꼭 유라시아 대륙 가실 때 이 광주에서 출발해서 육로로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꼭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김영국 탐험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히 다녀오십시오. 예. 네, 이번에는 정치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직접 연루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파문이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좀 답답합니다. 이런 이야기 할 때마다. 정진욱 대표님 어떻게 지금 해야 될까요, 민주당? 무엇보다도 먼저 국민 여러분께 우리 민주당에서 이런 일이 생긴 것에 대해서 사과 말씀 드립니다. 지금 어떤 실체가 정확히 밝혀진 것은 아니고요. 또 의혹들이 나오고 있고 사실은 일종의 피의 사실들이 계속 공표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생긴 것은 우리 민주당의 잘못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다만 이런 상황에서 이제 어떤 그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것처럼 돼서 어떤 프레임이 씌워지는 것 이런 것들은 우리가 거기에 함부로 동조함으로써 그 프레임 씌우기에 함께 가는 이런 것은 좀 피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정부 여당의 지지율이 가장 낮은 시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가장 낮은 시기에 어떤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는데 이미 이 사실은 진즉 알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정부 여당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지금 현재 국면을 이끌고 있다는 것도 분명해 보입니다. 우리 신현성 변호사 나오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막 피의사실 공표하는 거 잘못한 거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예, 저도 그 언론에서 보니까 이게 수사기관에서 가지고 있던 그 녹취록이 그 특정 방송사에 많이 보도가 돼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녹취록을 과연 누가 언론사에 제공했을까 그런 궁금증은 좀 있습니다. 이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 어찌 됐건 이게 사실이든 아니든 그런데 이제 최근 나오는 걸 보니까 진짜로 이 우리 전 송영길 대표가 이렇게 돈을 준 것 같은 느낌의 그 녹취록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선거는 특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거 조직이라고 그러죠. 자기 조직원들이 어떤 일들을 할 때 뭐 보고를 하거나 또 이야기를 했을 때 뭐 그거 그냥 아 그래서 이렇게 되지 그것들 일일이 다 저도 이제 선거를 여러 번 해봤습니다만은 그걸 기억하고 있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녹음된 사실들이 전부 다 이게 팩트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또 그건 또 일종의 보고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일들이 실제로 벌어졌는가 예를 들어서 돈이 정확히 전달됐는가 이것도 또 좀 별개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 송구합니다만은 선거 과정에서 돈의 전달이라는 것은 실제로 안 이루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의혹들을 저는 정말로 의혹으로 바라보고 이제 사실이 밝혀질 때까지 좀 기다려보는 신중한 자세도 함께 필요하다. 예, 그렇게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현성 변호사 보시기에는 그러면 지금 이제 송영길 전 대표는 뭐 22일 날 프랑스 파리에서 기자간담회 한다잖아요. 네. 그러면 뭐 민주당에서는 조기 귀국 요청을 했는데 실제로 조기 귀국할 생각은 없는 것 같고 송 대표의 입장은 어떨까요? 그 이제 송 대표 입장에는 처음에 이제 이 의혹 사건이 제기됐을 때는 아무래도 그 한 발 물러서 있는 입장이고 그 당시에는 녹취록이 뭐 상세히 보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 입장에서는 송 대표도 그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게 맞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여러 가지 수사 상황이나 그 녹취록 등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또 당내 분위기도 많이 변화가 감지되는 느낌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과연 그 송 대표가 파리에서 기자회견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 민정 입장 지도부의 입장을 반영해서 국내에 귀국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정기록 대표 보시기엔 송 대표가 빨리 파리가 아닌 국내로 돌아올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오늘 아침 그 출근길 파리 경영대학원인가요? 거기 출근길에 이제 기자들이 지키고 있다가 인터뷰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맨 처음 말씀하실 때 갈 건데 이 비슷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시작해서 22일 그러나 기자 간담회에서 모든 걸 말씀하겠다. 이렇게 이제 그 모든 답변을 그쪽으로 미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마 22일 기자 간담회는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요. 다만 이제 들어오라는 귀국 요청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22일 간담회를 그냥 거절로 보기보다는 아마 이런 생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바로 들어오게 되면 본인에게 씌워지는 모든 그 의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하나로 이렇게 고착되거든요. 근데 조금 더 거리를 두고 있으면서 상황을 국민들이 좀 판단할 수 있게 그런 여지를 좀 두고 있는 것 같고요. 결국은 저는 송 대표도 들어와서 어떤 정치적 책임을 질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돈봉투 의혹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지금 최근에 안 것도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 나오는 게 뭐 전국전 아니면 기획수사다 검찰에 이런 이야기가 이제 친명계 쪽에서 나오는데 우리 신현성 변호사 보시기에는 검찰의 기획수사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예, 뭐 그렇게 볼 수 있는 측면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여당의 지지율이 많이 떨어져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런 수사가 또 진행됐기 때문에 그렇게 볼 여지도 많은데 이 사건이 먼저 처음 시작된 발단이 그 이정근 네. 사무부총장의 그 기업인들로부터 뭐 청탁성 관련해서 이제 돈을 받 불법 정치 자금을 받았다는 것 때문에 이제 수사가 시작됐고 거기서 이제 그분의 이제 핸드폰이 압수돼서 그 통화 녹취록이 이제 최근에서야 이게 이제 잠금장치가 해제돼가지고 이게 확보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수사의 그 단서나 자료 증거 자료들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수사를 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고 또 이렇다면은 단순히 그냥 그 검찰의 기획 수사다 이런 것으로만 치부하기는 지금 상황이 수사 상황이 많이 전개가 됐다고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또 그런 부분만 볼 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녹취록에 있는 분들이 난 아니다고 하면 난 이런 적이 없다 하면 처벌의 가능성을 어떻게 보세요, 변호사로서? 예, 이 돈봉투 사건이 그 예전에 한번 있었습니다. 그 2008년도에 그 한나라당 예. 그 국회의장이었던 박희택 국회의장이 그 돈봉투 사건이 그때 처음 있어가지고 그때도 어렵게 고승덕 의원이 그렇죠. 자진 신고하는 바람에 300만 원 그 수수 전달하려다가 실패했다 이것으로 이제 처벌 받았는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도 그 쉬운 사건은 아닙니다. 녹취록은 많이 등장하지만 그 자금을 조성하거나 전달했다는 그런 자료는 있지만 수수했다는 내용은 거의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그 이정근 그 사무부총장이나 강내구 감사위원이 또 어떻게 진술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수사가 전개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정진욱 대표님, 저희가 좀 사실 참 불편한 게 계속 그 녹취록에 있는 호남은 해야 돼라는 그 짧은 말에 정말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예. 자괴감이 든다는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호남은 꼭 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대의원도 많고 또 당원도 많기 때문에 호남 지역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는 좀 더 각별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제 이런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걸 자칫해서 우리 호남 지역의 모든 국회의원들께서 다 돈을 수수한 것처럼 그렇게 보거나 또는 몰아가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호남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선거 운동을 해 나가야 된다. 이런 측면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아닌 다른 걸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예, 그게 꼭 그 선거에서 꼭 돈만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갈 때 일정에서 호남을 더 많이 방문한다든가 또 지역민들과의 어떤 접촉을 더 늘린다든가 또 메시지를 호남 쪽에 대한 메시지를 더 많이 내는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거든요. 저도 이제 공교롭게도 제가 지난 그 송 대표님 선거 때 제가 홍영표 대표 0.59%인가요? 아주 간발의 차이로 진 그 캠프에서 무슨 본부장을 맡아서 그 선거를 치러본 경험이 있습니다만은 역시 어떤 캠프든 호남이 가장 중요한 곳이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맨날 호남에 힘을 쏟아야 돼, 뭐 호남에 모든 자원을 집중해야 돼 이런 말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 돈봉투 사건으로 비화되다 보니까 그런 말들이 모두가 다 어떤 돈으로 연결되는데 선거에서 그 대표 선거에서 돈을 쓰는 관행이 사실은 거의 사라졌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은 돌출적으로 나온 사건이다. 그렇게 봐야지 민주당이 선거 때마다 당대표 선거 때마다 돈을 쓴다 이렇게 볼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 신현성 변호사께서는 지금 호남은 해야 돼라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시나요? 예, 저희가 그 녹취록에 단면적인 그 말 한마디로 호남의 그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들을 돈봉투를 받았다고 단정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됩니다. 그 문맥을 이제 전후 문맥을 다 파악해서 이렇게 판단해야 될 것 같고, 그 우리
정 대표님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더 지켜보고 판단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민주당은 5일 만이었죠? 그 지난주에는 토요일엔가는 대변인이 뭐 자체 조사를 하겠다 했는데 월요일 날 바로 또 이재명 대표가 사과하셨잖아요. 예예. 예. 민주당은 이게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이 사태? 예. 무엇보다도 이제 정말로 진심 어린 사과와 또 뼈를 깎는 반성이 필요하고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이재명 대표님께서 이번 한 번이 아니고 구체적인 만약에 잘못이 드러난다면 그때마다 사과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근본적으로 어떤 쇄신책 바뀔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대안을 내놓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런 정치적 책임으로부터 민주당이 몸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유로울 수 없거든요. 우리가 함께 그 선거의 문화라든가 또는 그 조직의 문화를 바꿔내지 않으면 민주당에 대한 어떤 우리 지역민들의 실망 또 국민들의 실망이 거듭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과정이 하나가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 신현성 변호사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그 지금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거든요. 그래서 자칫 우리가 어떤 누구에게 뭘 더 씌우고 이러기보다는 수사 결과를 지켜보면서 그런 과정에 따라서 진짜로 실체가 있는 것인지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자칫하면은 쓰나미처럼 모든 사람 또 민주당이 뭐 범죄 집단에 타락했다 이런 식의 프레임에 갇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호흡을 좀 길게 가지면서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이렇게 저희가 처음 이야기할 때 이게 전국 전환용이라는 네. 이야기를 했었는데 국민의힘 여당도 싫고 야당인 거대 야당인 민주당도 이런 이야기 나오니까 싫고 그러면 정치 혐오론 이런 거 확산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런 부분들 앞으로? 예, 그 최근에 그 여론 조사를 보니까 그 무당층 중도층이라는 분들이 한 4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최근에 언론 보도를 보니까 그 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하고 금태섭 의원 등이 이제 신당을 창당하겠다 이런 얘기를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그 여론조사에서 이제 무당층이나 기존의 그 거대 양당제를 좀 싫어하는 국민들의 여론이 높다 보니까. 아마 정치권에서도 이제 신당을 한번 창당해 보겠다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그런 게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 이렇게 신당을 창당 주장하시는 분들 보니까 아직까지는 강력한 대선 주자급이나 새로운 인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 같아서 큰 파급력은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이런 그 여론 조사에서 40%나 육박하는 그런 높은 사람들이 현재 기존 정당에 대해서 좀 혐오감이나 비호감을 갖고 있다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국민의 힘이나 더불어민주당이 좀 반성하고 각성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오늘 여의도 초대석은 시사 현안 핵심과 본질을 짚어주는 시사평론가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 정치권 현안 얘기 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민주당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네. 전대 돈봉투 파문 송영길 전 대표가 직접 연루된 듯한 정황이 담긴 녹취가 공개됐는데 들어보니까는 영길이 형이 어디서 구했는지 모르겠지만 많이 처리를 했더라고 뭐 이런 표현들이 들어가 있는데 들어보셨죠?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이거는 뭐 직접 증거는 아니죠. 네. 정황 증거죠. 강내구 감사랑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랑 통화 네. 지금 내용이 담긴 네. 그 이제 녹취록이 언론을 통해서 공개된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이제 이 내용을 보면은 말씀하신 대로 강내구 네. 전 감사협회 회장이 처리했다. 라는 것을 영길형에게 네. 말하니까 잘했다라는 그런 부분하고 또 네. 영길형도 어디서 많이 구했는지 모르지만 처리했더라라는 것. 그럼 이제 네. 최소한 알았다라는 네. 것 하나하고 직접적으로 이 돈봉투 사건에 개입을 했다라는 이제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송영길 전 대표가 이번 사태의 최종 배우자
라는 것을 이제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니까 검찰 수사는 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은 송영길 전 대표를 네. 향해서 네. 더 성큼성큼 다가갈 수밖에 없겠고. 이게 JTBC 단독 보도인데 민주당에서는 검찰에서 흘려준 거 아니냐 그랬더니 검찰이 그거 우리가 갖고 있는 거 아니다라고 했는데 JTBC는 어디서 이걸 구했을까요? 근데 뭐 이거는 이제 어디서 네. 구입했느냐가 중요한 본질은 아니고 그렇죠. 예. 그런 사건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인데 관계자들의 이런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 녹음 네. 파일이 발견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송영길 전 대표가 뭔가 해답을 좀 내놔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근데 송영길 대표 지금 파리에 있는데 뭐 난 잘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부인하는 취지로 있고 22일 날 현지에서 기자회견 연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 조기 귀국 요거 사실상 거부한 거 아닌가요? 뭐 들어올 거면 들어와서 얘기를 했지 거기서 기자회견을 별도로 할 일은 없을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이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네. 이재명 대표는 이제 송영길 전 대표 귀국에 네. 달라 조기에 당초 일정대로라면 이제 7월로 귀국 네. 일정이 돼 있지만 그런데 네. 22일 날 파리에서 기자회견을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조기에 귀국할 의사가 있다면 네. 한국에 들어와서 기자회견을 하겠죠. 그런데 현지 파리에서 기자회견을 하겠다는 것은 당분간 들어올 의사가 없어 보이는 것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간 보고 있는 건가요? 왜 거기서 이렇게 이 제일 급한 게 어쨌든 들어와서 해명이든 정리든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안 들어오고 있을까요? 뭐 제가 볼 때는 일단 네. 좀 소나기는 피하고 가자라는 그런 계산이 아닌가. 네. 지금 뭐 온통 언론의 초점이 여기에 맞춰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이제 들어온다면 곧바로 검찰에 수사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전국의 좀 추이라든지 검찰 수사 이런 걸 좀 전반적으로 지켜본 다음에 본인이 판단하겠다라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렇지만은 제1야당의 전 대표. 그러니까 당시에 송영길 대표 시절에는 이제 집권당이었겠죠. 네. 그러면 집권당 대표로서의 처신이 이게 과연 바람직한가라는 이제 그런 좀 의문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과연 본인이 현지에 네. 계속 머무를 수 있는지 그것도 좀 의문이에요. 그 이유는 이제 첫 번째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 네. 공식적으로 조기 귀국을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지금 초선 의원들 모임 이제 더민초에서는 조기 귀국해라. 라고 이제 성명서까지 발표했고 네. 또 당내 최대 모임인 더 좋은 미래에서도 지금 네. 빨리 조기에 귀국해서 뭔가 좀 진상 규명에 협조를 해라 라고 요구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본인이 계속 귀국하지 않을 경우에는 굉장히 추한 모습의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피할 수 있는 소나기가 아닌 것 같은데 예전에 그 대표 시절에 LH 사태 부동산 투기 뭐 이런 거 논란 났을 때 뭐 약간 문제가 되는 의원들 우상호 의원 포함해 갖고 출당해서 탈당해서 나가서 정리하고 들어와라 라고 해서 그때 엄청 세게 반발을 했는데도 어쨌든 나가서 해명을 하고 돌아왔는데 지금 탈당, 뭐 출당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말씀하신 대로 지난 그때 당시에 이제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는 나는 억울하다. 농지법 때 뭐 투기 의혹을 네. 받았는데 사실상 나중에 이제 법적으로 다 깨끗하게 해명이 됐어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본인이 12명에 대해서 탈당 권유를 한 그런 전력도 있기 때문에 네. 당당하게 본인이 들어와서 해명하는 것이 바람직한 처사가 아닌가. 지금 이제 특히 이 민주당 같은 경우 위기의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도 당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지금 돈봉투 의혹 사건은 제가 볼 때 총선까지 검찰이 계속 끌고 갈 거거든요. 그런데 네. 송영길 전 대표가 해외에 계속 머무를 경우에는 의혹이 더 증폭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빨리 들어와서 네. 조기에 이 문제를 좀 진화해 주는 것이 당 대표까지 지낸 사람으로서 바른 처사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이게 뭐 압수수색이나 수사 대상된 분들 현재까지만 보더라도 윤관석, 이성만 이 두 분 다 지역구가 인천이고 송영길 전 대표도 인천시장을 했고 인천이 지역구고 계양을 이재명 대표가 물려받았고 그래서 이게 결국 한 묶음 아니냐 뭐 이렇게 이재명 대표까지 연결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시나요? 영향이 있을까요? 그 이심송심이다라는 네. 말이 송영길 전 대표와 이재명 대표는 일종의 정치적 동맹체다. 아시겠지만은 지난번에 인천 계양을 네. 보궐선거를 통해서 결국 이제 지역구를 물려받은 그런 네. 경우가 있었고 네.
또 하나는 또 송영길 전 대표가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했지 않습니까? 네. 이 경우에도 이제 두 사람이 서로 정치적으로 주고받기를 했다라는 이제 그런 의혹이 있기 때문에 송영길 전 대표가 국내에 이재명 대표의 요청에 따라서 조기에 들어와서 이 문제를 확실하게 정리를 해주지 않는다면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에도 상당히 큰 짐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총선의 대응 악재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송영길 전 대표가 들어와서 확실하게 고리를 좀 끊어줄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들어온다고 정리가 될 것인가 하는 의문이 하나가 있고 그 경우에 이재명 대표 간판으로 총선을 치르는 게 가능할 것인가 뭐 이런 생각도 살짝 드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 부분이 송영길 전 대표가 당대표 경선에 출마했을 때 벌어진 의혹 아니겠습니까? 이건 이제 이재명 대표의 대통령 후보 경선의 의혹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그리고 이제 돈 봉투 문제도 송영길 전 대표의 측근들 윤관석 뭐 이성만 그리고 또 뭐 강내구 그리고 이정근 이런 사람들이 지금 돈 봉투를 돌렸다는 의혹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는 뭐 이재명 대표의 돈 봉투 의혹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리가 된다면 여기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표하고는 연관이 없다. 라는 부분도 검찰 수사를 결과를 통해서 검찰 수사를 통해서 좀 종지부를 찍어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 전에 모두 발언에서 노동시간 유연화 관련해서 여론조사 지금 여론 추이를 보고 있다라고 하면서 여론조사가 과학적이고 공정하지 않으면 국민을 속이는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민주당에서는 지지율 뭐 20% 나오고 그러니까 여론조사 자체를 부인 불신하는 거 아니냐 뭐 모래 속에 머리를 박고 있는 타조 같다 막 이런 원색적인 지적까지 비판까지 나왔는데 대통령 발언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좀 안타까운 게요. 여론조사를 불신한다고 해서 현실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국민 여론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여론조사 추세를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하락세는 틀림없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가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국정운영을 잘 못하니까 대표적으로 잘못한 게 뭐냐. 지금 외교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한다. 특히 이제 한일 굴욕적인 외교에다가 최근에는 또 지금 도청 의혹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저자세, 굴욕적으로 나가니까 지금 지지율이 더 하락하고 그래서 이제 지지율이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은 27%까지 지금 떨어졌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최저가 24%인데 이런 상황으로 계속 가면 이제 최저치 기록을 갱신할 가능성도 있는데 지금 두 가지 문제 제기를 했어요. 여론조사가 과학적이냐라는 문제제기, 두 번째 공정하느냐라는 문제제기. 이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했거든요. 근데 여론조사가 굉장히 과학적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과학적이고 정확하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메시지 보면 불신하고 있고 혹시 뭐 문항이라든지 또는 표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마치 조작이나 왜곡이 있었던 것처럼 의심을 하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살아있는 정부 아니겠습니까? 이 살아있는 정권에 대해서 과연 여론조사 기관이 왜곡 조사할까요? 조작할까요? 특히 이제 윤석열 정권 하면 이제 검찰 정권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왜곡 조작한다면 바로 압수수색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보니까 한국 갤럽이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됐고 권위 있는 여론조사인데 여기서 양국관리법 개정안에서 조사를 했는데 찬성 여론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니까 정부에서 그거 질문 문항 자체 잘못했다 이렇게 대놓고 지적을 했고 또 지지율 20%대 조사 결과 나오니까는 그 믿어야 될지 모르겠다. 뭐 대통령실에서 이런 반응들이 나오는데 이거 그러니까 원인이나 이유를 보는 게 아니라 결과를 자꾸 부정하려고 만드는 건데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론조사 추세가 중요하거든요. 추세는 전반적으로 굉장히 하락 추세 맞아요. 그러면은 이 여론조사를 불신할 것이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이 여론조사를 수용을 하고 그러면 왜 이렇게 국민적인 여론의 지지가 떨어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분석을 해야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가장 문제가 있는 것이 외교다. 또 두 번째로는 민생 경제에 대해서 무능하다. 역시 이제 빠지지 않고 나온 것이 소통 부족, 일방적, 독단적이거든요. 저는 이 세 가지가 다 묶여 있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이 근본적으로 좀 바뀌어야 된다.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특히 제1야당하고 소통하고
특히 제1야당 대표하고 만나야 된다. 지금 집권한 지 1년 다 됐는데 안 만났지 않습니까? 네. 피의자라고 안 만나겠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은. 근데 혹시 대통령이 그런 생각을 하실 수는 있지 않을까요? 그 지금 민주당이랑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보면 수렁에 빠져 있는데 이렇게 영수회담하고 만나주고 그러면은 그 건져주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거기서 더 계속 허우적거리고 있어라 뭐 이런 생각도 혹시 하실지 않을까요? 그건 이제 너무나 단견이죠. 네. 지금 이제 여론조사가 계속해서 하락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 구조적인 이유는 네. 여소야대 지금 정국 아닙니까? 야당하고 싸워서는 네.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여소야대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대화를 통해서 협치를 통해서 개혁입법을 통과해야만이 윤석열 대통령은 성과를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의 3대 개혁이 뭡니까? 연금, 노동, 교육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야당의 협조 없이 제1야당의 협조 없이 거대 야당 169석 국회에서 입법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하면은 뭐 여야 국가 전체적으로 서로 윈윈 하는데 그렇죠. 대통령실 그 스탠스를 보면은 내년 총선까지는 그냥 이대로 가고 총선에서 우리가 과반을 해서 뭐 어떻게 해보겠다 이런 거 같은데요. 네, 그 계산이 잘못됐다는 거죠. 지금 여론조사 추세를 보면은 중도 외연 또 심지어 10대, 심지어는 그러다 보니까 TK, 네. PK에서도 이탈하고 있거든요. 지금 10대, 20대, 30대, 40대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10%대밖에 안 나옵니다. 네. 그리고 특히 문제는 중도에서도 10%밖에 안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총선 필패죠. 문제는 총선 필패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또 여소야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완전 식물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이재명 대표 만나고 네. 협치, 정치를 좀 정상적으로 복원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꼭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에서 배 교수님 의견을 들어줄까요? 대통령께서 좀 이 방송 꼭 네. 지금 보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외교 얘기 잠깐 했는데 이제 다음 주에 윤 대통령 미국 국빈 방문 가는데 미국 정부가 어제 IRA 인터 네. 인플레이션 감축법 관련해서 현대기아차 전기차 보조금 완전 제외 삭감됐다고 하는데 이건 뭐 어떤 내용인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IRA 네. 감축법 관련해서 세부 규정 발표하고 대상 업체를 네. 이제 22개 업체를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전기차 업체 16개 그리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 6개 가지고 네. 22개가 나왔는데 이 22개 차가 네. 모두 다 미국 차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뭐 현대차, 기아차 네. 다 제외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해외 네. 자동차도 다 제외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조금에서 지급이 안 되고 네. 미국 차들은 보조금 지급이 되니까 가격 경쟁력에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어제 브리핑에서 뭐 우리 생각보다 선방했다, 잘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데 이거는 그럼 뭐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한 건가요, 경제수석이? 뭐 그러니까 이제 다른 해외 자동차들도 다 제외가 됐다. 그래서 이제 뭐 경쟁에서는 네. 뭐 크게 불리하지 않는 것을 이렇게 본 건데 제가 볼 때는 좀 아전인수격인 해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실제로 오늘 현대차, 네. 기아차 주가를 보니까 다 빠졌어요. 이제 주가는 이제 선행지수 아니겠습니까? 네. 미래 상황을 미리 반영하는 건데 시장도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네. 여기에 대해서 너무 낙관적으로 봐서는 안 될 것 같고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4월 26일 날 한미 정상 회담을 갖지 않습니까? 네. 한미 정상 회담을 통해서 뭐 IRA 감축 법안 문제라든지 또 반도체 법안 문제에서 네. 우리 기업에 대해서 얼마만큼 유리하게 이 정상 회담을 통해서 반영하느냐라는 게 이제 관건인데 좀 개인적으로는 반영하기는 좀 어려운 것 아닌가? 아니 이게 지금 세부 지침이 발표되고 현대 기아차는 지원 대상 아니다 딱 선을 그었는데. 그거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 수가 있을까요? 대통령 정상회담에? 저도 개인적으로 좀 협상 테이블에 뭐 올리기도 좀 그렇고 또 올린다 하더라도 네. 결과물을 내놓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미 다 결정이 났기 때문에.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좀 앞세우겠다라는 네. 것인데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은 개인적으로 이번에 도청 파문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제를 의제에 올리지 않고 그냥 넘어갈 경우에 김태호 1차장이 그거는 의제가 아니다라고 선을 걷는데요. 그러면은... 네, 이 부분은 저는 이제 굉장히 잘못됐다고 보고요. 과연 그럴 경우에 네. 국민들이 얼마만큼 납득하겠습니까? 납득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네. 지난번에 이제 한일 정상회담하고 지금 지지율이 엄청 떨어졌거든요. 네. 그러면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하고 지지율이 더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27% 갤럽 기준으로 네. 그럼 이게 더 떨어지면은 지난번에 최저치 24%까지 떨어지게 되면 국정 운영 동력이 상실될
예, 그런 또는 뭐 약화될 그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 예, 굉장히 좀 우려가 됩니다. 근데 이게 도청은 우리가 가서 큰 소리 칠 수 있는 그렇죠. 소재고 이 IRA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당장 얻어와야 되는 건데 그렇죠. 그것도 뭐 빠지고 그런데 거기다가 우크라이나 포탄 지원 이거는 우리가 절대 해주면 안 되는 것 같은데 러시아나 중국 뭐 이런 거 생각을 하면 근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어딘가 로이터 인터뷰 기사가 나왔는데 우크라이나의 포탄이나 무기 같은 거 지원할 수 있다는 취지로 지금 말씀을 하신 것 같네요 보니까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 로이터 통신 인터뷰를 보니까 네. 예,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 학살 또는 심각한 전쟁법 위반 네. 이런 경우에는 네. 인도주의적인 또는 재정적인 지원만 주장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이건 좀 풀어서 해석하면 인도적 지원, 재정적 지원 내외에 네. 플러스 알파의 지원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 그러면 제3의 지원이라는 결국 이제 무기. 살상 무기 네. 지원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결론 날지 좀 우려가 되는데 지금까지 언론에 전해진 바로는 네. 지금 미국이 포탄을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크라이나 전에 지금 계속 사용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정부가 미국에 한 50만 발 정도를 네. 대여 형식으로 지금 뭐 빌려주겠다라는 이제 그런 계약이 체결돼 있다라는 것인데 네. 이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정리될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 대외무역법처럼 이렇게 실정법에 평화적 목적이 아닌 무기 수출은 금지한다고 이렇게 딱 명시적으로 돼 있는데 이걸 어떻게 뚫고 지원을 하더라도 할 수 있을지 아무튼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것도. 김건희 여사는 행보나 사진 같은 거 그리고 의전비서관 인사 같은 거 두고 계속 뒷말이 나오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이 부분은 좀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 김건희 여사께서 네. 조용한 내조를 하겠다라 했는데 지금은 뭐 야당에서 얘기하기를 요란한 내조하는 거 아니냐. 대통령실 뭐 홈페이지 보면 뭐 김건희 여사 사진으로 도배돼 있다. 그래서 대한민국 권력 서열 1위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다라고 지금 공격을 계속 해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야권의 공격도 좀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제가 볼 때는 하루빨리 제2부속실을 만들어야 된다. 근데 이 제2부속실을 안 만들게 될 경우는 근데 왜 안 만드는 걸까요? 굳이. 뭐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핵심은 제2부속실을 안 만들 경우에는 네. 이게 사적 보좌가 계속될 수가 있거든요. 제2부속실을 만들면 공적관리 시스템에 들어오기 때문에 네. 김건희 여사가 공적관리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2부속실을 안 만들 경우는 네. 계속해서 사적 보좌가 되는 거예요. 과거에 기억하시겠지만 봉하마을 참배 때도 사적 지인을 동행해가지고 네. 문제가 됐고 또 대통령 해외 순방 갈 때 또 민항기에 사적 지인이 또 동승해가지고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될 경우에는 권력을 사유화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문제 제기 또 심지어는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2부속실 만들어서 김건희 여사를 공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꼭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부속실이 있으면은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근거와 기록을 남겨야 되는데 그거 남기기 싫어서 지금 안 하고 있다 뭐 그렇게 들리네요. 네, 만나면 다 기록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뭐 설치를 하는지 안 하는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 전해드렸습니다.